부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부산시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을 꾸리고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2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소상공인이라면 업체당 3천만 원 이내로 3년 동안 융자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경매 등으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세대당 이사비 1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월세 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도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소송 구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입니다.